밑에는 룽지하고 이걸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얹어서 먹으니까 정말 최고입니다. 이게. 매운 족발의 특별한 맛을 밝혀라. 서른 가지 이상의 소스와 족발이 어우러질지 음센 불이양 더해주는 것이 비법. 사장님 어쩜 이렇게 귀찮은 요리를 개발하셨대요? 요리는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제 임무고 또 직업이니까 항상 연구를 하는 거죠. 하루에 딱 한 번만 만들다 보니 조기 품절도 비일비재. 자주 못 오고 가끔 옵니다. 애기하고 이래 와가지고. 네. 네.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가끔 오세요? 네. 왜냐면 자주 오면 살찌잖아요. 참다가 먹고 싶으면 와요. 잘 고맙습니다. 식당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족발 삼매경에 빠져있는 주인장. 족발이라는 건 외식 문화로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인식이 안 좋으니까 족발이 냄새가 난다든지 다 시장 족발이라든지 이렇게 생각, 외식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외식 음식이라고 생각할 날이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15년 연구가 빚어낸 최고의 요건을 갖춘 최상의 족발 맛. 부산의 리얼 맛집 확인. 살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울릉도로 출발합니다. 울릉도는 좀 처음 가보는 건데 지금 좀 많이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가도 질리지 않는 바로 가고 싶은 섬이다. 울릉도는 울릉도는 울릉도로 우리 울릉도 가요. 울릉도로 가는 길은 묵호, 포항, 강릉 세 개의 바닷길이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가도 100길로 3시간 이상 달려야만 울릉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 신비감만큼이나 울릉도에 닿는 길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 이름만으로 가슴 뛰게 하는 울릉도. 보석 같은 동해의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산세가 빚어낸 환상적인 절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어 애틋함과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그 신비로운 섬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날씨 탓에 1년 중 100일은 결항이 되고 마는 울릉도의 뱃길. 자욱한 안개와 거친 바다를 헤쳐 운 좋게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울릉도 첫 여행지는 행남 해안 산책로입니다. 도동항에서 저동항까지 2.6km 길이로 뻗어있는 산책로는 걷는 내내 위로는 칼날 같은 바위와 화산 암벽이, 아래로는 에메랄드빛 파도가 함께하는데요. 울릉도 처음이세요?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오신? 너무너무 좋아요. 하늘을 나르는 구름이 살살 떠있는 부분이에요. 오기 전에 여행 갈 때 설레임으로 한번 울렁울렁거리고 잠 못 자서 울렁거리고 와서 농구에서 울렁하고 정말 감격스러웠고. 특히 울릉도 멋있어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오징어도 맛있어요. 바다와 섬이 만나는 신비로운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순간순간이 감동.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데요. 바다와 산, 하늘까지 온통 파란빛이 가득한 그 한가운데서 카약을 타고 울릉도의 비경을 둘러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쏟아질 듯 늘어선 기암괴석과 숨겨진 명소들이 가득한 울릉도는 바다로 나가면 그 매력을 100%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안 힘드세요? 네. 이때 앞곁에서 괜찮으세요? 흥겨집니다, 경치가. 경치가 아름답습니까? 아유, 최고입니다, 최고. 이 좋은 곳에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제가 저 버킷리스트 1호 했습니다. 오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예, 예. 말을 하는 순간 예. 그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말할 수 없어요. 오우. 지금 카야커들이 지나가는 곳. 표면까지 코끼리를 꼭 빼닮은 코끼리 바위인데요.
우리나라 숱한 코끼리 바위 중 최고의 닮은 걸로 꼽힌다네요. 진짜 코끼리 같아. 바위 위로 올라가는 형상의 거...